당신은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타고나며 그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고 더 플러스 조성희 작가님은 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진리는 아주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일을 품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끌어당기고 인생의 어두운 면과 질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당기며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면만 끌어당기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면, 단 하나뿐인 나의 인생, 내 인생의 영화에서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더 플러스 책에서는 내가 바로 운명의 선장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주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걸 보내주려고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24시간 대기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깊이 믿고 확신할 때 우주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카탈로그에서 딱 집어 이거 보내주세요 하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주는 당신이 주문한 것을 보내주려고 최선을 다해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머니 파일의 메시지가 뒤죽박죽이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외치길래 부자가 될 기회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곧이어 부자는 속물이다, 부자는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우주는 부자가 되지 않는 쪽으로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다시 돈이 많으면 여러 나라로 여행 가겠다. 우리 가족이 좀더 좋은 집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반대 메시지가 들어오면 우주는 혼란스러워하며 부자가 될 기회를 다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래, 내가 무슨 돈을 벌겠어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면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주문에 우주는 지치고 피곤해서 그만 우주는 손을 놓아버린다고 합니다. 24시간 대기하며 어떤 소원도 들어주려고 만능 기계를 내 안에 장착하고도 활용법을 몰라서 뒤죽박죽 우리들은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 대단히 명확하다. 이 소망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부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며 그들은 우주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주위에는 언제나 돈이 많습니다.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뜻입니다.